전세 계약 때 집주인 세금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한 것들, 정말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지, 복사와 촬영은 가능한지였는데요. 가장 크게 바뀐 점,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자진 발급해야 가능했는데요. 사실 강제성이 없어서 안 주면 그만이었죠. 여기서 주의점,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한지, 복사나 촬영이 가능한지 말이죠. 이번 관련 서류는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하고요. 교부, 복사, 촬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이 꼭 따라왔습니다. 세금 체납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기억하는지 말이죠. 우리에겐 메모가 있습니다. 교부, 복사, 촬영은 안 되지만 따로 적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집주인 세금 체납이 있다면 과연 메모할 필요가 있을까요?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부동산 또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이 계약 못하겠다고 말이죠. 계약서 쓸 때 이런 특약 꼭 넣길 바라겠습니다. 세금 체납, 근저당 등 임차인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를 만들지 않는다. 대부분 계약서엔 그 기한을 적어 놓을 거예요. 잔금일까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대항력 확보할 때까지. 하지만 이것보단 임대차 전체 기간 동안 이렇게 적는 게 임차인한테 더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보증금 등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나오면 더 완벽해지겠죠. 4월 3일부터 집주인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라면 집주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 없는데요.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분증과 계약서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이 전세계약에서 왜 중요하냐?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 세입자는 경매 이후에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순위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일부 세금은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보다 무조건 앞에서 돈을 빼가게 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가 깨끗했더라도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이번 조치로 조금은 피해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관할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차 계약 이후라면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추후에 통보한다고 하네요. 4월 3일 열람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전 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일 때고요. 임대차 계약 이후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열람이 계속 가능한데요. 보통 임대차 시작일은 계약서상 잔금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잔금일과 임대차 시작일이 다르다면 계약서에 별도로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를 안 한 국세, 고지서는 발급됐는데 지정 납부 기한이 되지 않은 국세, 그리고 체납액, 아예 세금을 안 내고 밀린 겁니다.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됩니다. 가서 신청 서류만 쓰면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 열람 신청서는 온라인에도 있고요. 세무서에도 비치돼 있을 겁니다.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주택 임차, 상가 임차로 나뉘는데요. 하얀색 빈칸을 적으면 됩니다. 임차인, 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금 살고 있는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임대인의 인적사항 함께 적으시면 되고요. 임차 건물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관련 서류 즉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증금 지키기. 지금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 그나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이사,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